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Totally Arcade Battle Simulator 병마 전쟁 시뮬레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타노스 소개를 해드렸죠. 오늘은 이 타노스의 본격적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대망의 타노스 바로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망의 인피니티 타노스 소환. 자, 그 다음에 일기토 한 명 한 명씩 해볼 거예요. 타노스 자체가 17,0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 그냥 다 똑같이 해보거든요. 강력한 애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맘모스. 동물 중에 최강자라고 불리는 맘모스와의 대결. 오늘 컨텐츠는 말이죠, 타노스와 1대1 일기토를 붙어서 과연 이 타노스를 1대1로 이길 수 있는 유닛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노스 vs 동물 중에 최강자라 불리는 맘모스 등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맘모스와 1대1 대결 출발합시다. 인피니티 건틀릿 발동. 뚜왕 온다. 자, 먼저 누가 공격할까요? 뺑! 오! 야, 이거 맘모스가 밀려. 자, 파워스톤 바로 발동하죠? 파워스톤 한 대 맞을 때마다. 이상 맞다.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인피니티 타노스 일단 근접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른 애들로도 한번 또 실험해봅시다. 까마귀로 갑시다. 제일 뒤쪽에 배치를 해서 타노스가 오기 전에 작살 내는 거죠. 출발. 자, 하지만 이게 까마귀도 사거리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타노스 스페이스 스톤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순간이동으로 거리를 좁힐 수가 있어요. 가자, 팔동. 헐렐렐레. 와, 어? 폐왕색이야? 공격 닫기도 전에 그냥 인피니티 스톤으로 핑거 스냅으로 카 보내버렸어. 뭐야? 오케이, 일단은 여기도 상대가 안되는군요. 킹 정도는 돼야 할만할 것 같은데 문제는 금액이 안 맞는단 말이죠. 원래는 일기토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밸런스가 어느정도 맞아야 볼만하잖아요. 자, 근접 중에선 거의 그 맘머스도 뚜까 팰 정도로 강력함을 자랑하는 킹. 과연 타노스 이길 수 있을까요? 렛츠고! 오, 하지만 파워스톤으로 범위 공격이 가능해요. 타노스는 날려! 아, 잠깐만, 좀 많이 맞는다. 좀 아프다. 아야. 어우, 어우. 야, 세긴 세다. 자, 일단은 인피니티 건틀렛 발동했습니다. 어우. 와. 역시 근접에서는 최강을 자랑하는 타노스예요. 바로 뚝배기 깨집니다. 한번 더 마지막 파우스턴 어택. 아, 강력하다 타노스. 그렇지, 이 맛이야. 자, 그 다음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봤지만 1대1로는 절대 상대가 안 되거든요. 얘는 제우스 같은 경우 몸이 약하기 때문에 좀 퍼져가지고 한번 상대해볼게요. 원래는 일기토로 뜨려고 했는데 본격 타노스를 잡아라 컨텐츠가 돼버렸네. 어이,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어이, 오케이, 번개로 마구 지저거려. 거리는 충분히 줬거든요? 와, 올라. 근데 제우스가 단일 데미지가 센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대씩 다 날아간다. 와, 오 마이 갓. 좋아, 심지어 번개도 튕겨. 인류와 넌 이미 죽어있다. 어택! 아야! 트리 자이언트. 인피니티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뚝배기 터졌거든요? 인피니티 타노스는 어떨지. 렛츠고! 자, 일단은 접근하기 전에 4번 타자! 들어! 오! 야, 일단 선빵 쳤다! 타노스가 먼저 선빵 쳤어요! 어우! 내리 찍어! 아! 찍어! 오케이! 잘한다! 아! 옆구리 치고! 내려 찍어! 타격감 너무 좋고요. 아우, 아, 빛나서 미스. 잠깐, 붙으면 안 돼. 아우, 너무 강력하잖아 이거.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겼었나요? 한 두 마리 깔아가지고 대결해봅시다. 엄청난 사거리를 자랑하는 아르테미스이기 때문에 원거리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열심히 다가오긴 합니다.
자, 일단 컨트롤이 빛나고 잡아버려. 아, 잠깐만. 아, 맞네. 이거 핑거스에 딱 치면은 절반이 죽는 그거인가 보네. 사무라이 자이언트. 이거 절반 날릴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와, 사무라이와의 대결. 따당땅땅. 동동동. 자. 핑거스냅 발동 언능. 어우, 자 날렸고, 일단은 핑거스냅 아직 인피니티 컨트롤이 발동 안 됐어요. 핑거스냅이 발동이 된다고 하면은 자 빛난다. 일단 죽어. 와 맞네. 와 절반 그대로 죽는 거 봐. 미쳤다. 이것이 인피니티 컨트롤을 장착한 타노스의 위력입니다. 사실상 절반이 날아가요. 와, 인피니티 타노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화차로 갑니다. 하지만 화차도 이게 절반이 나가리가 될 거거든요, 분명히. 인피니티 타노스 가자. 렛츠고. 일단은 최대한 핑거스냅을 빨리 발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와, 이거 좀 애반데요. 타노스 이거 고슴도치가 돼버렸네. 이건 좀 너무했고. 화차 요정도? 이렇게 갑시다. 출발. 조준하시고 발사. 아 그래도 화살이 너무 많은데? 오, 이거는 못 막아요 선생님들. 아, 본격 화살 샤워한 타노스. 자 빨리 빨리. 야 이거 컨트롤만 발동시키면 된다. 핑거스냅 자! 야, 요거 대박이네. 어, 와, 절반 사라지는 거 대박이다. 왜 저번 시간에 몰랐죠? 이게 그러면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사기적인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야, 이거 좀 더 아름답게 녹여봅시다. 앞에서 좀 단단한 애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이에 뒤쪽에 애들이 열심히 달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인피니티 컨트롤이 딱 발동되는 순간 절반이 도미노처럼 싹 쓰러지는 마법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야 이거 진짜 타노스 대박 모드네. 역대급이야 아주. 이렇게 막 가볼게요. 요즘은 버틸만 하겠지? 이 앞쪽 애들이 먼저 버텨줘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사실상 최후의 전쟁이요. 으아, 뻥. 일단은 부딪혔습니다. 뒤쪽에서 클러버들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요. 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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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잉. 자 날렸고 이것만 발동시키면 돼. 오케이! 인피니티 컨트롤 발동! 절반 나가리 된다! 아, 핑거스냅으로 절반 살살 녹여불었어요. 오마이갓. 와 대박이다 핑거스냅. 이거 말이 안 돼. 인피니트 타노스 앞에서는 그저 치토스들일 뿐이에요. 와 한 번 더 발동. 절반 또 녹아부려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그냥 역대급 초사기 캐릭터예요. 이거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네. 유닛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타노스입니다. 야 오늘은 원래 1대1씩 대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인피니티 건틀릿의 진정한 위력에 대해서 깨닫는 바람에 본격 핑거스냅의 엄청난 파워를 알아보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장관이 연출되겠는데요. 이것도 야 이거 그 날파리 마냥 사라라락 떨어지는 것도 볼만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방패병들이 앞쪽에서 버텨주고 바로 발키리 날파리가 떨어지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뚜둥뚜둥. 일단은 얘는 인피니티 컨트롤 발동용이에요. 자 열심히 날아옵니다. 발키리가 은근히 느리네? 아따따따닥 하다따따닥. 그래 접근 속도는 느리고 돌진 속도가 빠른 애들인 것 같거든요. 자 빨리 발동시켜라. 나는 얘네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오또또또또또. 자 지금 노란색이 빛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슬슬 빛날 때가 됐는데 일단은 방패병들이 열심히 버티고 있고
더 빛난다! 떨어진다 이제! 얼랄랄랄라 절반이 떨어집니다. 오 두두두 순식간에 절반 사망. 와우 와우 이것이 타노스의 위력. 우와 날파리는 돌진합니다. 오마이갓 너무 아파요. 하지만 한 번 더 발동시키면서 절반 또 순사.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This is 타노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타노스의 엄청난 건틀렛의 위력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타노스 갖고 또 여러분들 재밌는 아이디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다면은 예 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병맛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핑거스냅 발동 두둥둥 하아.